거짓말이랑입니다. 어제 이 그림 이런 거 비슷한 거 그렸어요. 어제 거나 뭐 구도 조금 바꾼 겁니다. 어제 그림이 별로 그렇게 이렇게 몇번 보니까 안 좋아서 다시 하나 그리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어제 그림은 이게 너무 밑에 이렇게 바짝 그려가지고 거기 그 소개 화면에 이게 다 잘렸어요. 사람도 안 보이고. 그래서 그 사람이 중요한데 어제 그림도. 그래서 이거 그릴 때마다 자꾸 빠뜨리는데 이 행필문이나 이거는 조금 간결한 거잖아요. 이렇게 터치도 몇개안 넣고.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이 이제 없다면 굉장히 좀 무의미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이 문이나 산수화는 거의 반드시 사람 아니면 여기 뭐 사슴이 뭐 뛰어간다든지 뭐 새가 많이 날른다든지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 동물 움직이는 동물하고 그 연결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. 어제 그림 그 하산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하산의 반대죠? 등산 이제 오르는 건데 그래서 이 조그만 사람을 일컬어 이것이 하나의 주제가 될 만한 그 명제를 여기에 붙여 질수 있을 만큼 여기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. 이제 그런 의미로 어제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산 오늘은 뭐 등산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지금 제목은 이제 생각해가면서 짓고 그래서 어제 그림이 여기에 너무 또 도치해서 막 너무 까맣게 하고 그래서 조금 나은가 모르겠네요. 어쨌든 이렇게 조금 그런 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제가 날마다 얘기하니까 하나의 좀 잘못된 거 고쳐서 다시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은 것 같으네요. 여러분들이 좀 조금 이제 보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자, 끝내겠습니다.